영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오늘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여기 이거는 방간이라는 겁니다. 방간 처음 보시죠? 진짜 신기하죠?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여기 숯불입니다. 여기 밑에는 숯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렇게 하는데 여기 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추리알하고 쓴이라고 합니다. 계란 그거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두 중에 한 가지 고르면 됩니다. 나는 저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면은 해줍니다. 근데 여기 너무 재밌습니다. 무슨 붕어빵 나오듯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능맘이라고 피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초간장에 찍으면 맛있을 텐데, 그지요? 너무 신기하죠? 아침에 이제 요거를 굉장히 요거를 아침에 이제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 뭐 별거 다 먹지만 저 앞에 지금 파는 거 다른 것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거 신기한 거 요거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방간. 방간 요거 바오뉴띠엔? 바오뉴띠엔? 아밀라멘. 1250원입니다. 요거 지금 요거 한번 해서 봐봐. 몇개 주는가 모르겠다. 이게 한 요거가 한 8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절반이거든요. 덮어가지고 한 개씩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4개인데 다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먹방 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능맘에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맛있어요. 재밌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고 아마도 1250원 4개 이렇게 4개 만들어서 세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예쁜 방간 보여드렸습니다. 방간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쌀물입니다. 쌀물을 이렇게 쌀 넣는 거를 이렇게 우리 그 뭐야 붕어빵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밑에는 숯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계란 국물을 조금씩 넣으면은 이래서 이제 구워서 두 개를 부치면 반깐 완성. 재밌는 거 보셨죠? 오늘 아침에. 이게 뭐게요? 길 가다가 길가에 이렇게 베트남에 요즘 이렇게 튀김닭, 요렇게 통닭을 판답니다. 요렇게 해서 파는데 요게 닭다리 하나에 아 보자 한 닭다리 하나에 1750원. 닭다리 하나에 1750원이네요. 그래서 닭다리 두개 하고 저 고구마 튀김하고 고구마 튀김은 요거 뭐 얼마인지 몰라도 31,500원이네요. 조금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0원치 샀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길도 없고 뭐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맥주 한개 사와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달랏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닭다리 두 개에 지금 고구마 튀김 이렇게 해서 요거 4,0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맥주, 여기 사이공 맥주 하나, 어디 갔노? 사이공 맥주 500원. 그러니까 5,000원어치의 행복입니다. 5,000원의 행복. 길에서 비는 올려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달랏에서나 가능한 일. 달랏 길거리에서 치맥을 하고 있는 마리쌤이었습니다. 닭이 엄청나게 큽니다.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쌀국 맥주하고 닭다리하고 고구마 튀김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치맥을 하고 있는 마리쌤이었습니다.